이제 용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재미삼아 봐주세요. 천화동인 2호가 나왔습니다. 이번 주 용띠는 이루어지는 상황이 소득이 없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떤 이득이 크게 다가오더라도 한 가지만 몰입하게 되면은 거기서 큰 소득을 얻기가 어렵고 목표했던 부분에서 실망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. 사람들에게도 시달리기만 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나 증권에 투자 중인 분들은 오르고 내리는 이 빈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주간이고요. 여행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시는 것은 안전합니다. 그리고 컨디션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. 목표로 하시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 운에는 합격운이 높은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상가나 주택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설수가 좀 따를 수 있는 주간이고요. 또 송사가 현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간입니다. 이번 주의 개운 색깔은 옷을 선택하실 때 개성적으로 튀는 옷 그리고 격식에 맞추지 않는 뚜렷한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옷이 개운 팁이고요. 전체적인 색상은 붉은색과 흰색이 개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다수와 어울리기보다는 내 가족, 내 배우자 혹은 연인과 함께 하시는 모임이 운적으로 훨씬 유리하십니다. 이번 주간에는 북쪽이나 서쪽으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운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